침묵의 살인자, 염증. 우리 진단명 중에 보면은 관절염. 네. 그죠? 또 뭐 있을까? 맹장염, 위염. 염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게 다 염증입니다. 염증. 그죠? 염증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름이 차는 염증도 있고요. 뭐 고름은 안 보이는데 그냥 아프기만 해. 뜨끈뜨끈 아프기만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그 염증이 반복이 되게 되면요. 이제 그게 다음 2차 질병으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게 이 책에 써놨냐면 요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더니 암 만성적으로 염증이 자꾸 반복되니까 암도 많이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심혈관 질환들 혈관 질환 많이 생기고 알츠하이머니까 이제 치매 같은 거 그죠? 치매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당뇨 관절염 그다음에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뭐예요? 뭐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기관지 천식 이런 게 이제 자기 면역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신경계 질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하여튼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폐 질환들 뭐 각종 질환들이 다 이런 거에 의해서 오더라. 염증의 반복. 염증의 반복이 결국은 산화 손상인데 그걸 그림으로 걸어보니까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해서 산화 반응이다, 녹스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그래서 이거에 의한 현대 질병의 90%가 관련이 있더라 산화 반응과. 그러면 항산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조금씩 늦춰가는 게 좋겠죠. 항산화제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가 좋다. 그럼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어요. 항산화제. 근데 걔네들은 고분자단이에요. 그거를 식물성 항산화제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주 단위가 좀 내려와서 기초적인 항산화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중에 큰 영양소, 마크로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열량을 만들고 내 몸을 구성하는 거. 근데 그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또 미세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요 비타민과 미네랄 중에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에는 비타민 A, C, E, ACE, ACE 그리고 B군, B군이라고 있어요. B군은 B1, B2, B3, B5 산은 없습니다. B1, 2, 3, 5, 6, 뭐 B6번, B 뭐 7이 7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뭐 12번, 12번까지 막 나가요. 간 혹자는 17번도 있다고 그러고 막 있어요. 근데 그런 비타민이 많은데 그 중에 B1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큐텐.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게 이제 B1이 코큐텐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가 ACE와 B1. 요게 이제 비타민 중에 항산화 역할을 해 줘요.